경주가 끊어냈고 오른쪽에서부터 자 일단은 앞쪽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보내줬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경주 한수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카릴의 선제골 그리고 데뷔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은 주한성 선수의 패스로 보였는데요. 패스 타이밍과 그리고 잡은 이후의 임팩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카릴 선수가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잡고 나서의 돌면서 슈팅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슈팅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카릴 선수의 영입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올 시즌 K리그2에서도 15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할 만큼 어느 정도 이 한국 무대에 대한 이 적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카릴 선수인데요. 지금도 첫 경기에서 30분 만에 또 본인의 첫 골을 기록을 합니다. 깔끔한 터치 이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카릴 선수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다니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른 시간에 경주는 또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 속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도 3개의 골을 기록한